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유로 스페셜티 커피에서 총괄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돼서 저희도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고, 여러 손님들을 만나 뵙고 저희 창업 조건과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많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로 커피는 브랜드 네이밍 자체는 저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1유로로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샵을 통해서 맛있는 커피를 드셨던 그 기억을 한국에서도 원유로로 13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되게끔 세팅을 잡아서 저희가 브랜드 론칭을 했고,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스페셜티 원두를 공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께 한층 높은 커피의 맛을 선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로스팅을 통해서 항상 일관된 맛을 고객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을 때 산뜻함과 그리고 라이블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매장을 잘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가맹을 원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은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셜티의 비중도 더 늘어날 것이고, 마이크로락카 같은 특이점이 있는 커피들도 많이 앞으로 향후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은 맛의 커피가 아닌 저희 시그니처인 시그니처 블렌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시그니처 블렌드와 그리고 산미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시그니처 오리진, 이 두 가지 커피로서 아메리카노 커피로서 저희 호불호가 있는 고객층을 좀 유도를 하고, 스페셜티 라떼의 경우에는 라떼 원두에 맞는 원두를 세팅함과 바리에이션을 잡음으로써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깊고 마일드한 맛을 선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단순히 브랜드를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커피의 맛을 고객 여러분들께 선물하시고 싶다면 원유로 스페셜티 커피가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실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